슈퍼맨이 돌아왔다 266화. 마음의 온도를 나눠줄게. 아, 포항역. 오, 고고 부자네요. 아니, 손씨. 아니, 손씨. 어이? 멈췄어요? 왜 멈춰요? 왜 멈춰? 시작부터 뭔가 순탄치 않은 느낌인데요. 복선이라 그러죠, 이런 거.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포항이야, 포항. 포항을 짧게 뭐라 그래? 팡! 팡! 야, 역시 아재! 나랑 같은 아재! 저희 5주년 특집 때 백두산을 갔잖아요.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너 커서 뭐 될 거야? 너 돌봐주는 사람! 너 돌봐주는 사람! 감동! 놀라기도 했고 좀 대견하기도 했어요. 동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포항에 동물을 잘 지켜주는 특별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포항을 찾게 됐습니다. 현재가 엄청 좋아할 거야 아마. 뭔데요? 아빠 나 좀 떨려요. 아빠 나 좀 떨려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뭐예요? 말? 조랑말인가, 조랑말? 엄마? 어, 그러네, 아기네요? 꼬꼬마 시절부터 말을 타고 자란 시연이. 이제 스쿨버스 대신 말을 타고 등원한대요. 진짜? 말들에게 직접 먹이도 주고 살들이 보살피는 포항의 소문난 꼬마 사육사 시연이를 소개합니다. 와, 어이 기특해라.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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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야? 여섯 살. 여섯 살. 친구네. 내 이름이 뭐야? 엠버. 하트. 하트가 있어? 응. 이쪽도 하트 있는데. 이쪽도 하트 있어? 와, 미용했구나. 날 언제부터 탔어? 두 살 때부터. 두 살이 말을 어떻게 타? 거짓말한 거지? 진짜라고! 어머나! 어? 진짜 눈앞에서 펼쳐지는데요? 아, 심지어 자세가 대단히 안정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편해요? 저는 안녕해야지. 세 살이야? 세 살. 아가 세 살이래. 이게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너 말 타는 거 좀 보여줘 봐, 애기야. 저 세 살짜리 동생이 어떻게 타 말을? 진짜다. 야, 두 돌도 안 됐는데 말을 타요? 보여주나요? 잘 타, 잘 타. 이게 뭐야, 진짜. 나도 말이랑 친해지고 싶어. 진짜다, 진짜다. 이거 다 먹어? 아니, 다 먹을 수도 조금만 먹을 수도 있어. 당근통 싸겠다. 아니야. 당근 먹으니까. 동그랑통 싸. 여기로 와. 큰 말 줘야지. 아, 여기는 큰 말이구나. 놀랬어요. 진짜 크다. 코코마 이만해. 코코마 말 이만해, 원래. 내가 하는 거 알려줄게. 만질 수 있어. 시연이는 진짜 친구네요. 아니, 그 전문 사육사 느낌이 나요. 맞아요. 난. 아, 무섭지, 무섭지. 너 겁 많구나. 아이고, 어떻게 먹어요? 뒤침지고 있어요, 시연이는. 하늘색 이름 봐. 대박이지. 대박이다고? 시야? 너 이름이 대박이야? 너 이름이 대박이야?
먹었다. 용기를 냈어요. 아, 성공, 성공, 성공. 우와, 간다, 간다. 우와. 번초까지. 간다. 저거 끄는 거 어렵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균형을 잡아야 돼. 네, 맞아요. 어떡해요? 어떡하지? 이게 뭐야? 지금 거의 뭐 체험 삶의 현장 느낌인데요. 이거 예쁜이 밥인데. 괜찮아. 우와, 아예 한두 번 쏟아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치운 거 보니까 자주 있는 일인가 봐요. 빨리 밥 주자. 좋아. 좋아, 좋아.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도착. 예쁘나? 아, 친구끼리 하니까 신났어요. 목욕 시켜줄게. 목욕까지예요? 발부터 와영. 이제 비누칠 하기. 시원하지? 이야. 시원하지? 오늘 진짜 열일하네요. 어? 아이고, 놀랐어, 놀랐어. 놀랐나요? 말도 놀래고 지금 숙제도 놀랐어요. 이게 좀 수압이 세네. 따가울 것 같은데. 아유, 쪽도 해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골고루. 아니, 이리로 와서. 아, 거의 뭐 교관 느낌으로. 하트도 해야 돼, 하트. 알아서 하고 있잖아. 와, 엠버 닦아. 근데 아이들은 진짜 저렇게 동물 만지고 교감하고 이런 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먹이도 주고 목욕도 시키며 말과 친해진 승재. 드디어 말과 교감을 해보려는데요. 얘 이름이 폴리야. 잘 생겼다. 잘 부탁해. 폴리야, 승재 잘 부탁해. 오, 진짜 끄덕했어요. 여기. 여기다 날 끼우고 승재. 난 좀 심장이 덜컹덜컹해. 아이, 고삐 잡아야지. 잡았어, 고삐. 잡았어, 고삐. 와. 야, 잘 타네. 또 날려봐. 어딜 잡아야 돼? 발 빼고 엎드려야 돼. 진짜 높아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몸을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이야, 숙련된 조교의 시범. 그 머리 이렇게 너무 이거 안 되잖아. 네가 힘 주니까 그렇지. 금목세방, 금목세방. 내려오나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됐어. 됐어. 됐네. 잘했어요. 얼떨결에 성공. 잘했어. 아니, 여기 너무 좁아가고 됐어. 문이 안 좁아. 문이 안 좁아. 알았어. 발 한채 치쳐주자. 밖에서 발 닦고요. 응. 이제는 실전이다. 말들과 산책하러 나가는 시연이와 승재. 준비됐어? 그럼 준비됐지? 가자! 승재, 너 잘 오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승재, 어디 가? 왼손 당겨야지. 잘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옆길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밑에 내려갈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야 돼, 친구야. 내릴 때는 다리를 내려가. 그렇지, 왼쪽으로. 엎드려서. 맞았어. 와, 재밌다. 여기서. 와우, 바다! 우와, 바다까지 갔어요? 파도가 우글우글 부시시.
미친다. 팡팡팡 팡, 팡. 야, 말을 타고 해변가를 이렇게 또 간식 먹고 가자. 아, 여기 앉아서 포항 가메기야. 가메기? 아니, 승재가 말 타고 해변가에 가서 과메기를 먹어요? 맛있다. 어, 진짜 먹어요, 승재도. 맛있지? 아유, 쫄깃쫄깃 씹으면 씹을수록. 공격됐어, 이미. 잘 먹네요. 시아는 나중에 서울로 놀러와. 말들도 내 서울에 놀러와. 그래!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다시 한번 찾아온 가족이 있다는데요. 다시 한 번? 어, 이 뒤태 이거 많이 본 뒤태인데? 지난번 맨몸으로 우리를 맞이했던 조성모 씨의 사랑스러운 아들 봉현이군요. 야, 진짜 다시 보니까 정말 아빠 많이 닮았네요. 붕어빵이죠? 여전하네요. 아, 카메라가 또 오랜만에 보이네요. 놀랬나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뭐? 어, 밥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과연 고민을 하고 있던데. 생각났습니다. 아, 생각났어요. 과일. 아이고, 어이, 어이. 아, 이거 의자도 없네요. 거기입니까? 지금 뭔가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이고, 똑똑해요. 진짜 똑똑하네요. 아, 바나나. 네, 좀 추워 보였어. 옷 좀 입자. 어, 저번에도 텐트 삼촌이 입혀줘서. 놀라운 건 그 사이에 늘었네. 삼촌이 늘었어요. 자연스러워요. 됐다. 아이고, 감사의 선물로. 사랑이 많아요, 봉현이가. 인정 남을, 넘쳐, 인정. 네, 나눌 줄을 알잖아요. 아, 잘했다. 할아버지 유혹이에요. 해본. 여기. 이거. 뭐라고 보냐? 힘이 아파죠. 같은? 네. 이거를 좋아해. 야, 확실히 그 가수 아들이라 그런지 좀 독특하네요. 감정은 또 잘 살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시끄러운데 아빠는 뭐 하실까요? 동현아. 뭐 하고 있어? 한바탕 놀았어요. 아침 먹어야지. 조부자의 아침 메뉴는 뭘까요? 그? 아빠 김밥 만들어 보려고. 우와, 김밥을 아침부터 싸요? 대단한데요. 자.
귀여우니까. 네, 아빠도 어렸을 때 소세지만 좋아했어. 아빠 이뻐 있지? 아빠 이뻐 있지? 좋은 친구였어. 이빨 깨졌죠, 여기. 지난번에 운동하시다가 아빠 치아 깨졌었잖아요. 아, 그때 진짜 봉현이가 계속 아빠 치아 찾으러 다녔던 거 생각나요. 아빠 이빨 찾는 거야? 네. 아빠? 아빠? 그 이후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아빠 치아를 체크하는구나. 이빨 동아 찾았어? 덕분에 건치 되시겠어요. 병현아, 아빠 이빨 없어. 어? 아빠 있지. 아빠 이빨. 갑자기 없어. 아빠 이빨 없어. 아빠 없어. 까만 없어. 아빠 이빨. 없어. 어?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네? 아빠 이빨 없어? 또 이빨 찾으러 간다. 또 찾아. 어머, 어떡해. 아빠 이뻐. 어? 뭘 갖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거 나고 뭐야? 아, 병원 놀이가 봐. 아빠 고치는 거야? 네. 이빨 고쳐봐? 이빨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나무 두다. 주사를? 나무 두다. 나무 두다요. 아, 치아가 빠졌는데 주사를 놔요? 나 두다, 아! 아, 심지어 엉덩이에 놔요? 어머, 나 근데 아. 이빨이 난 것 같아요. 이빨이, 어? 이빨이 생긴 것 같아요. 주사 한 방으로? 아빠 나왔어요? 아빠 이빨 났어요 이제? 아, 아이고. 아빠 개만. 음악 소리 들리지? 음악 소리. 살게, 살게. 또 어디로 온 거예요? 아, 아빠 공연장이에요. 아, 공연장? 제가 그동안 1년 가까이 매주 수요일마다 소극장 공연을 했었어요. 자그맣게. 팬들과 약속이었기 때문에 봉현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아, 불안해. 애기 상어 뜨 리버브 체크 좀 할게요, 리버브. 와, 아기 상어 부르는데 리버브 체크라니까 멋있는데요. 조금 더 줄까? 뭐 좀 에코 좀 더 넣고. 땅거리 지는 길이 멍하니 신경 쓰여서 리허설 하겠습니까? 너무 감미로워서 전 지금 콘서트 온 것 같아요.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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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 뚜르르 귀여움 뚜르르 바다에 뚜르르 봉현 상어. 봉현아. 저희 아이를 저희 아내 콘서트에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네. 똑같았어요. 듣기 싫대요? 시끄럽다고. 어머.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빨리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봉현아, 아빠 공연하면 노래하는 거 싫어? 노래 지금 하지 마? 응. 왜? 희풍아! 희풍아! 누나? 어? 누나? 아, 누나 오늘 좋아하는 거 봐. 갑자기. 아유, 또래 친구 만나서 이제 좋은가 봐요. 제가 올해로 가수 생활한 지 21년 됐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오래된 팬들이라 거의 이름도 기억하고 이제는 팬이라는 말이 좀 어색해요. 팬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이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럼 리허설을 하다가 나오신 거예요? 아니, 쟤도 못했어. 하다가 그냥 시작과 동시에 그냥 한 곡부터 못하고 나온 거예요. 어떡하냐. 너를 보는 순간 나 구원받은 줄 알았어. 어? 너 귀엽다. 오늘 잠바 좀 벗자. 아, 이제 조금씩.
먹어. 먹어. 친구 자기가 고맙대. 다시. 오. 얘 에이드 먹니? 아, 얘 탄산 먹니? 네, 탄산, 탄산 먹어. 너나 나나 참 편하게 키운다. 어? 그러면 야, 자몽보다 레몬이 낫지? 네. 레몬. 응? 네네. 맛있어. 맛있어? 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잠깐만, 나 다시 여자고 올게. 나 카드 좀 누가 빌려주라. 카드 좀 줘봐. 어, 계산. 이따 줄게. 지금 팬들한테 카드 항상. 진짜 저런 팬과 가수 사이가 부럽네요. 여기 자. 하셔봐. 어머니. 까. 이제 기분이 조금 낮은 것 같다. 이제 좀 낮아. 조금 낮아. 노는 모습을 봐야 가서도 편하게 리허설을 하지 이거. 야, 되겠냐? 아, 진짜 구세주네요. 제가 잘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격세지감을 느낀다. 어? 네가 중학교 때 여름 캠프 와가지고 캠프 때 장기 자랑하고 노래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응? 벌써 이렇게 어? 애기가 생겨. 애들을 같이 이렇게 노래하는 데 보고 있으니. 어? 벌써 20년이 됐다. 네, 세월이. 가수와 소녀 팬으로 만나 어느덧 20년의 인연을 이어온 두 사람인데요. 저도 오빠 볼 때는 교복 입고 다니던 그때 그러니까. 벌써 걔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다, 이제. 나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집도 가까워지고 애들끼리도 만나서 놀아주는 거 얼마나 중요해. 맞아요. 가희야, 가희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빠! 아, 아빠야? 네. 그렇지, 아빠지, 아빠 맞지. 현실로 돌아옵니다. 아빠죠. 이렇게 둘이 좀 대화하는 건가 봐. 아. 이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이게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지. 떠나는 걸 못 느끼게. 시선을 끌고. 아,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리허설을 하죠. 아. 아구. 그러면 다리가. 다행이네요, 순조롭게. 야!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온 공연. 아빠도 막바지 공연 준비 중인데요. 어, 그 사이 공연이도 공연장으로 들어서네요. 공연장은 이미 팬들로 가득 찼고요. 공연이가 팬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래요. 아빠보다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보니까 아이들도 꽤 보이는데 20년 지기 팬들이 이제 아이들이랑 함께 공연 보러 오는 거예요. 어, 연예인이다. 아이, 가수. 아, 왜 저런지 모르는가 봐요. 왜 소리 지르지? 아, 진짜. 여전하셔. 아, 그래도 본 공연은 잘 보네요, 공연이.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아, 한국 그룹 이제 숨이 차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만 좀 하세요. 우리 고모니가 또 와 있는데.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자, 우리 고모들에게 인사를 고모니가 또. 잘 지내.
선물까지 나눠드리고. 야. 정이 많아 저 친구. 자 여러분 이 노래는 다 같이 아기 상어를 부르세요? 콘서트에서? 호나 공연이랑 같이 아 관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또 무대에 반영을 시켜주시네요. 어머나 어 리듬을 타요? 좋아요. 아빠 상어, 아빠 상어. 할머니.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가 없어, 이가 없는 거야, 이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상어. 좀 더 크게. 근데 이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다 아는구나. 아니, 적기를 진짜 아빠한테 받았나 봐요. 아 귀여워. 살았다. 와 마무리까지. 쉽지 않을 텐데 저렇게 사람 많은 데서. 아니 저 그렇죠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됐어요 감사해요. 공연이 끝난 뒤 가족 같은 팬들과 디프리도 함께 한다는데요. 디프리 같이요. 뭐예요? 어 뭐야? 다 조성 뭐야? 어머 어머 이벤트. 와 되게 서프라이즈 하면서 좀 무섭기도 하다. 아, 다 조성 뭐야? 어. 나 지금 술 마시고 뭐야? 나 정말 놀란 거 알지? 내가 있어. 나 얼굴들을 크게 맞춰놨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야, 나도 무서운데. 가자, 뭔가 들어가자. 내가 오늘 뭐 줄 건 없고 그러니까 선물 하나씩 준비했는데. 예, 네, 이게. 이거 잼이에요? 아 뭐야 매실청 매실 음료 아니고 이제는 소화 안 될 때나 그럴 때 그럴 때 먹으면 좋습니다. 조성모 씨 하면 그렇죠 이제 나이가 음료에서 청으로 가야죠. 좀 더 들면 이제 매실 말랭이로 가요 이제. 고맙습니다. 우와 대형 쿠션을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 내 아들, 내 아들 맞지? 그쵸. 내 아들, 내 아들 잘 맞네. 뛰고 또. 캐치, 캐치. 이 캐치. 공놀이로 하루를 시작하는 윌 벤저스네. 아이고야, 이거 뭐 할리우드급인데요, 이거? 캐치, 캐치, 캐치. 이게. 어머 어떡해. 이렇게 가까이에서 계기 걸린 것 같은데. 아 공이 그래서 말랑말랑한 거라. 아 되게 무덤덤하네요. 한번 해볼까? 네. 한번 해봐. 누울 자리 보고. 있어. 발을 넘어져야 그렇죠. 돼.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지. 그럼. 몸 깨기 이렇게 하는 거야.
들어갑니다 벤틀리. 형 쓰러졌고. 머리. 머리. 아. 어 이제 제대로 학습됐어요. 그때. 어? 빵긴 것 같은데. 저 자세에서 나오기가 쉽지. 그렇죠. 빵긴 것 같은데. 아 가스가 좀 많이 찼었나 보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놀이터 왔습니다. 자, 출발해요. 윌리엄, 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줘봐. 그래,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고. 어떻게? 어머, 뒤로 도 타요? 아, 뒤로 타요? 어머나, 어머나. 와우. 어, 재밌겠어, 재밌겠어, 재밌어. 도전 안 돼요, 도전 안 돼요. 어? 생애 첫 미끄럼틀이에요. 야, 역사적인 날인데요. 어, 야, 조심해. 어? 뭐 계단을 잘 올라가네요. 오, 맨.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 있나? 제 와이프 남자. 나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 있나? 아빠가 하는 거 봤나 봐요. 어머나. 아빠라고. 아이 귀여워. 야, 이 족걸음 제일 힘들어. 그 다음부터 어? 축축축 나와. 보여줘봐. 옆으로. 저거 무섭다. 발로 브레이크 걸면서 내려오네. 자, 여기 왔지? 슝 그냥 내려가는 거야, 알았지? 저. 형이 받아준대요. 응. 어? 형이 잡아준대. 가자! 어? 형이 잡아준대. 어? 노래요? 어? 그냥 믿고 내려가! 렛츠고! 내려가! 오! 오! 성공! 내려가! 잘 내려왔어요. 이야! 이야! 잘 타네. 아이고. 계속 타는 건가요? 잘 탄다, 잘 타. 아. 재미 붙였어요, 이제. 내 참. 어머나! 오이야! 오이야! 아니 뭘 그렇게 접해? 저맘때 되면 이렇게 날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형이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어? 너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아래층 민폐야. 어, 뺑 조심. 헤이. 아니 오늘은 점프를 야, 좀 무리해요. 아가 너 따라하잖아. 아가 날려. 아가 날고 싶어? 알았어. 우리 날자. 어, 뭐 하시려는 거죠? 아, 뭘까요? 오늘은 또 뭘까요? 오늘도 설마 벽에 테이프로 붙이고. 그때 충분히 날 것 같았는데. 뭐요?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윌리엄 너무 궁금한가 봐요. 집에서 엄청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게 한 손으로 들어야 되니까. 안 보여야 되니까. 나도 할래요. 너 아가 날아가는 거 봤어? 윌리엄 날래요. 윌리엄도 날고 싶어? 봤지 아가? 근데 윌리엄 될지 모르겠네. 그래 윌리엄도 풍선 한번 묶어보자. 어 됐어 됐어. 왜 안 떠, 근데? 왜 나는 안 떠? 안 날아가. 안 날아가지. 난 무거워요? 너 조금 무거워. 날아가고 싶어. 날아가고 싶어? 어떡해. 날아가고 싶어서 옷도 벗어요. 아, 이래도 안 돼. 마지막 그것까지. 이게 줄여야 되는 거야, 그죠? 속상한가 보다. 간절하게. 진짜 날아가고 싶어? 여기 너무 기저귀? 기저귀 같은. 잠깐만, 잠깐만. 방법 하나 있긴 한데 아빠랑 나가볼까?
알았어. 너 옷 입고 가야지. 이렇게 가면 안 돼.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윌리엄을 위해 도착한 곳은 어딜까요? 아, 힘내라 힘. 뭐야? 여기가 뭐 날 수 있는 곳이에요? 저거 아빠야. 아빠? 뭐 보고 온 거죠? 윌리엄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아니, 저희. 엄마? 네. 와, 이거 진짜.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배워볼 수 있대요. 초고속 바람을 타고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거죠. 오, 그럼 저도 날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저는 싱가포르에서 제가 하늘나는 모습 보고 윌리엄이 아빠 슈퍼맨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윌리엄도 알 때가 왔어요. 요즘 맨날 쫓아오고 날고 싶다고 하거든요. 스스로 하늘 날 때 그 짜릿한 감정, 오늘이에요. 야, 근데 아이도 가능해요? 진짜 눈을 못 떼네요. 맞죠? 와! 야! 스파이더맨처럼 내려와요. 야. 어, 저거 진짜 근데 정말 자유자재로 도시네요. 멋있지? 봐봐, 윌리엄도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 네. 내가? 너! 네. 안녕하세요. 친구도 오셨나요? 예. 4살부터 가능해요. 아, 그래요? 4살? 너 몇 살이지? 아, 4살. 4살, 4살, 4살. 어, 펜틀린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훈련을 하기 앞서서 저희 점프 점프 하러 가야 돼요. 예? 점프 점프요? 점프가 뭐예요? 멍키야, 멍키. 점프 점프. 선생님 뭐라고 했어? 하늘 날려면 이 훈련은 꼭 필수야. 몸풀기로. 날 거면 발은 뛰는 게 우선이야. 그렇지요. 더 높이. 한번 뛰고 엉덩이로 치고 다시 올라가 봐. 뭘 아니야. 나 앞으로 보여줄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봐봐, 앞으로 봐봐. 어? 어, 괜찮아요? 어? 어, 씨. 아, 땅 땄어. 아, 엉덩이랑 땅이랑 나왔어요? 아, 저게 늘어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옆에 사람들도 충격받아요, 윌리엄도. 아, 정말. 아니, 찢어진 거 아니죠, 어떻게 보니? 꼬리뼈 다친 거 아니에요? 어, 되게 아팠어, 씨. 어, 뭐야, 너? 개구리. 개구리. 아가 얼마나 잘 뛰는지 한번 보여줘봐. 벤틀리도. 벤틀리도 하게요? 아, 넘어질 텐데. 중심 잡기 힘들 텐데. 뭐야, 지금 옆에서 뛰니까. 어, 오케이. 자꾸 넘어져. 아이고, 옛날에 이게 저도 생각나네요. 옆에 친구들 뛰면 제가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뛰었어요. 친구들이 다 넘어져가지고. 일어났어, 일어났어. 야! 어디 가는지 방향도 못 찾고. 아, 귀여워. 자, 다시 도전. 마음대로 안 돼. 정신 없어요, 지금. 길을 모아. 아니지. 공격을 피했어요. 피했어요.
어, 적응했어. 어머나. 이제 좀 즐깁니다. 아이, 귀여워. 이야. 모자를 벗는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보겠다는 건데요. 오, 스텝이 달라요, 달라요. 고고고. 아, 그 트램펄린 스텝을 익혔네 이제. 어, 형 지나가도. 강렬한 눈빛으로. 아, 이제 중심도 잘 잡네. 우와. 너 그거 확실히 들었어? 얘는 뭐라고 하는 건지? 예, 베이비! 예, 베이비 했어? 너 지금 준비 다 된 거야? 예. 이제 몸 다 풀린 것 같아요. 저 이제 날기만 하면 돼요. 나야 가요. 가자. 다이씨! 어디? 저기 안경 여기 판다. 아빠 안경 새롭게 이거 오래돼서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나다. 아빠 손자 일로 와봐. 하니. 하니. 갑자기 춤을 춰요? 하니. 하나다. 춤추는 거 아니야. 안경 맞추는 거. 조명이 밝으니까. 네, 밝으니까 신나나 봐. 본능적으로 춤춘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안경 좀. 거울 보면 절로 웃음이 나죠.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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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삼촌. 아, 이거 와서 나 찍어라 이거예요 지금. 아. 고마워. 고마워. 와서 나 좀 찍어 봐봐. 이거. 나라라 예쁘죠? 다 예뻐. 아이고. 나 예뻐.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포즈를 또 잘 취하죠? 어머나. 아이고 이거 못 따라 들어오겠네 또. 와. 다 잘 어울려. 아 삼촌도. 아, 거꾸로 아닌가요? 삼촌 선물이야. 어? 선물 대줘요? 나 쓴 거는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지자리 다 빠놨어. 지자리? 지자리. 기분 되게 좋네요, 오늘. 아빠 여기 있을 테니까 난 여기 있어. 오케이? 볼 거야? 아빠 이거 검사할 거야. 도수 맞추려면 이제 시력 검사를 제대로 해야죠. 오, 갑자기 좀. 이 낯선 모습이니까. 네. 아빠 어디 아파? 아빠 눈이 좀 잘 안 보여. 아빠 눈 안 보여? 잘 안 보이는데? 어우 세상에. 소녀 나오니. 어머나. 야 최근 몇 년간 난 내 손등에 누가 뽀뽀해준 적 한 번도 없는데. 아빠 안 보지 마. 아 걸어보실게. 저기 하나 나 아빠 이거 골라줘봐. 아빠 안경? 어 아빠 안경. 아 나은이 안목을 또 믿어봐야죠. 되게 유니크한 거 골라줄 것 같아요. 왜? 이뻐서? 뭐야 이거? 아빠가 쓸 건데. 과연? 봐봐. 아빠 안경? 아 이게 웬일입니까? 저 기억나서 양희원 선생님. 하나 이거 어린애들 거잖아. 봐봐 아빠 봐봐. 아빠 이상해 안 이상해? 좋아. 좋대요. 넌 좋아하지. 근데 아빠 이상하잖아. 나은이가 골랐으면 저걸로 해야죠. 해줘. 이거 해줘? 네, 이걸로. 네 이걸로. 네. 네. 우와. 해야죠 그럼요. 해야죠. 네. 이야. 우리 뭐 사야 되지? 아 마트 쇼핑 왔군요. 장 보러 왔구나. 그렇죠. 그 아이들이 여기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어? 뭐야? 새우. 이거 먹어지 마. 아니야. 안 돼. 왜요? 왜요? 안 돼. 왜 안 돼? 왜? 다른 거 먹어야 돼. 다른 거? 그러면 아빠 이거 먹어야겠다. 뽑게.
왜? 왜 안 돼? 꽃게 안 돼. 그럼 뭘 원해요? 왜 안 돼? 꽃게 불쌍하잖아. 아. 불쌍하다고? 오징어 안 돼. 오징어 안 돼. 그럼 아까 뭐 먹었어? 오징어 불쌍해. 오징어도 불쌍해? 그러면 나나 이거는 양파. 양파 is okay. 우와. 양파인데 양파인데. 양파 괜찮아? 베지테리언. 우와. 베지테리언. 가자. 오늘 우리 쌩님이 시킨 재료를 사야 되는데 쌩님 알아? 쌩님. 쌩님 만나나요? 요즘에 나은이가 빵 만들고 쿠키 이런 거 만드는데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대회를 나가보려고 하는데. 오, 대회까지요? 야, 스위스에서 외할머니에게 빵 만들기를 배웠대요. 야무지네, 벌써부터 저렇게. 나가기 전에 좀 배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좀 재료를 부탁하신 게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인가요? 아니요. 헬로. 누구시죠? 엄청 잘하고 있어요. 응? 선생님 뭐 사줘? 선생님 뭐 사주냐고? 봐봐. 박력분, 설탕, 소금, 베이킹소다 사야 되는데 나한테 한번 찾아봐. 알았어? 오케이? 할 수 있어? 예. 나 무서우라고? 베이킹소다. 설탕? 설탕, 소금.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야. 오케이. 갔다 와. 아빠도 박력분 찾아볼게 한번. 진짜 박력분이 뭐예요?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이제 박력 넘치게. 희망이에요. 거뜬히 해낼 것 같은데요, 나은이라면. 아니, 설탕과 소금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설탕 어디 있어? 설탕. 직원분 아니고 지나가던 오빠죠. 저기요도 아니고 저기요도 없이 그냥. 설탕 어디 있어? 오빠 따라와. 와, 오빠 따라와. 오빠 고마워. 조금 어색해요 오빠가. 이야, 그렇죠. 그 조미료가 그쪽에 다 모여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무거워, 못 들어. 아이고, 아이고. 못 들어, 못 들어, 눈에. 와, 담았습니다. 이제 사진만 파파. 밀가루죠, 밀가루. 쿠키랑. 어? 쿠키 그림이 있어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쿠키가 새겨져 있는 건 다 사는 거예요? 잼까지? 찍어 먹으려고. 손이 크네. 나은이가. 신나네요. 정작 베이킹소다 안 샀죠, 지금. 아. 박력분. 박력분이 뭐지? 아직도? 이게 박력분이 이게 전분인가? 베이킹소다 사야지.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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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킹소다 어디 있어요? 베이킹소다 어디 있어요? 베이킹소다는 이야 똑똑합니다. 까는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성공했어요. 좀 많이 담아서 그렇지. 고맙습니다. 안녕. 뭐예요? 소라요? 아버님? 아, 박력분 찾다 말고 지금 박력이 있게 시식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유, 시식을. 안녕하세요. 좀 먹어봐도 돼요? 아니, 시장하셨나? 오리고기, 아. 오! 이거 먹어봐도 되나요? 아, 집고 나서 물어보는 게 어딨어요? 아우, 식사하시는데. 자, 일단 오리고기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벌써 다 사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 왔지? 아빠! 우와, 많이 샀네. 다 샀어? 이거 쿠키. 이게 뭐? 쿠키. 아, 이게 박력분이네. 여기 써있네, 박력. 우와. 아, 나은이가 얼떨결에 산 거예요? 그러네요. 있어서? 그건 뭐야? 딸기잼. 어? 딸기잼? 이거 왜 샀어? 아빠 보고 왔어. 아빠 보고 왔어. 고기는 45도로 이렇게 돌리면서. 설탕은 왜 이렇게 큰 거 샀어? 아니, 우리 나은이 손도 크네. 어? 아주 큰 거, 제일 큰 거 산 거야? 나은이가 더 잘했다. 잘했어. 성공. 그렇죠. 오리 고기는 안 샀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수 있어? 우와. 올려, 올려. 할 수 있어. 아, 됐어. 돈 있어요. 돈 있어요? 야. 나이 돈 있어? 네. 돈 있어? 네. 자. 스위스 동전을. 프랑크. 야, 울산에 마트 가서 프랑크 낸 사람은 나은이가 처음일걸요? 아, 나 이거 스위스에 갔다 와가지고 나은이가. 나 또 있네. 카드 있어? 나은이, 이거 스위스 돈은 바젤 가서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둘이 오늘 완전 데이트 날이에요. 캠핑 알아? 캠핑? 고기도 먹고 막 강아지도 뛰어보고. 여기가 반려견을 직접 데리고 갈 수 있는 캠핑장이래요. 하네. 강아지 좋아하잖아. 그치? 저기 있지? 저기도 있지? 그럼 강아지 몇 마리야? 강아지 밥 먹고 나은이도 밥 먹고. 왔다 왔다. 어머나 귀여워라. 했지 뽀뽀했지. 뽀뽀했지. 나은이가 이름 정해줘. 이름 뭐야? 뽀뽀. 뽀뽀? 뽀뽀해줘서 뽀뽀야? 우리 강아지 간식 줄까? 어떤 거? 이거 줄까? 예, 강아지? 오케이. 죄송한데 강아지 간식 줘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감사. 와, 잘 먹는다. 하나 더. 아이고, 나은이가 주니까 또 얼마나 맛있겠어. 아, 이거 앉아. 어머나, 다 왔어. 앉아. 동네 강아지 다 왔네. 세상에. 하스로스메티야. 당황하니까 독 일어나 왔어. 네. 나은이가, 아빠 이거 준비할 테니까 나은이가 한 명씩 주고 있어. 한 명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만큼. 에셀로. 레디? 강아지들도 이게 듣던 말이 아니라. 그렇지. 나나와? 누가 누구? 야, 또 아웃. 아, 치켓. 누구? 아, 던져놓는 게 아니고 한 마리씩. 아유, 맛있겠다. 캠핑 가서 먹는 고기는 꿀맛이죠. 그럼요. 약간 추운 데서 먹어야 또 더 맛있어. 그럼요, 그럼. 그거 너무 안 돼. 누구야, 가져와. 아빠는 나은이 챙기고 나은이 강아지 챙기고. 많이 먹었어? 다음에 또 올게. 빠빠. 우리 훈련 받으러 가요. 아, 이게 날기 전에 체력 보충 좀 해야죠. 시컷 놀았거든요. 숭숭이 이거 다 먹었다 가요. 좀만 기다려요. 네, 기다릴게요. 아, 다 먹었어요? 아, 다 먹어. 순식간에. 금방이네, 금방. 아, 형 커피에서 먹으려고. 너 먹었잖아. 역시. 형이랑 똑같아. 먹을 거 앞에서는. 형이 어떻게 편할지 너 진짜 몰라. 너 그렇게 건들면. 있어요. 맨은 스트레칭도 잘하네요. 확실히 운동신경이 있다. 진짜.
공중에서 저보다 먼저 나는 거 아니에요? 윌리엄보다? 싫어! 아, 이런 게 있구나. 나가봐봐. 윌리엄도 할 수 있어? 윌리엄도 해요. 윌리엄 할 거예요? 만세. 다리도 벌리고 만세. 그치. Oh, good. Very good. Yo. Yo. Oh, 윌리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 직접 바람을 맞기 전에 연습을 해보는구나. 야, 훈련할 게 많네요, 저게. 만세! 만세! 아빠랑 벤틀리는. 야, 우주식품? 뭐야, 이거? 우주식품이 뭐예요? 뭐? 이거, 그거, 그 우주에서 먹는 거. 예, 실제 우주인들이 우주선 안에서 먹는 우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요? 하나 드릴까요? 예. 아우, 신기하다. 뭐라고? 이거 한번 먹어볼까? 바닐라 앤드 초콜릿 앤드 딸기스. 뭐야 이거? 이거 달고나 같아. 어, 떨어졌다. 봐봐. 우주선 타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일찍 먹어야 돼. 15개월 만에 우주의 맛도 보고. 맛있니? 손이 자꾸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진짜 큽니다. 바꿔, 바꿔. 지금 바꾸자는, 바꾸자는 거예요. 아이고. 자, 교환, 아니. 자, 교환, 아니. 교환이라고. 어우, 힘을 또. 아유, 뭐. 어, 내 나라, 내 나라. 여기 있잖아. 아, 떨어졌어. 아이고, 아이고. 야, 그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아, 너 진짜 지세빤스. 아유. 아가, 형이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가자, 우리 형 보러 가자. 훈련 잘 받았어, 윌리엄? 네. 날릴 수 있어? 아, 쇼핑만 갈 거야. 진짜? 네. 윌리엄, 난 기대한다, 진짜. 어, 설레겠다. 이제 슈퍼맨 되는 겁니까? 윌리엄보다 먼저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는 6살 누나. 어, 한번 봐야죠. 보는 게 중요해요. 야, 윌리엄 되게 유심히 봐요. 아, 봐봐. 오, 자세가. 이 누나는 몇 번 경험이 있대요. 오! 아가 전문가분이 이렇게 붙어서 같이 비행을 해주시네요. 진짜 높이 가네요. 그동안 얼마나 꿈꿔왔어요. 무슨 모양 뭐예요? 이야, 날라가, 날라가! 이야. 자, 길을 받고. 할 수 있어! 자, 윌리엄 헬멧 쓸게요. 아, 근데 진짜 뭔가 비장한 눈빛이에요. 진짜 비장하다. 오, 손에 힘 들어간 거 봐요. 자, 렛츠고. 자, 렛츠고. 화이팅. 오, 왔어요, 왔어요. 떨리겠다. 와. 어머. 오, 뭐야, 뭐 지금 뜨는 거 아니에요? 얘 지금 엄청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너무 커서 겁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시속 360km 바람이 밑에서 나오는 거라서 소리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 어떻게. 아유, 울고 있어, 어떻게. 소리가 커서 그래, 소리가. 윌리엄, 나가고 싶어요? 윌리엄, 이대로 포기하고 말까요? 그동안 간절히 바랬던 하늘을 나눈 꿈.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윌리엄 아니잖아요. 윌리엄,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는데요. 4살 윌리엄에게는 정말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도전입니다. 벤! 오! 날아갔어! 야, 이게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시속 360km의 바람을 이기고 지금 날아오르는 거예요. 진짜 용감하네요. 뭐야, 진짜 태양 같아. 해냈어, 해냈어. 아, 너무 이쁜다. 아빠! 잘했어. 예. 역시 형! 하이파이브! 오! 잘했어, 잘했어. 예, 바비. 처음 치고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감격스러운 거예요, 본인도. 윌리엄은 오늘 솔직히 그렇게 잘 날린 건 아니지만 도전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 그럼요, 그럼요. 어? 나중에 6살 때면 다시 왔을 때 해보자. 안지 조이. 예, 베이비. 오케이. 어, 도전 멋있어. 사람은 도전해야 돼, 윌리엄. 아까나 파티. 아까나 파티. 아까나 파티. 아까나 파티. 하늘을 난 자의 여유. 승화 날렸다. 승화야. 아빠, 엄마, 못할까? 못할까? 아, 저 형의 허세. 아, 세상에. 먼저 쿨하게 돌아섰어요. 아, 멋진데요? 뭐야, 얘. 어? 너 맛있는 거 먹을 준비 됐어? 너 아까 살짝 달랐지만 너 진짜 영웅 되려면 보양식 먹어야 돼, 윌리엄. 보양식? 보양식. 염소 소리가 어떻게 나? 네. 네. 뱀 소리 어떻게 해? 설마 지금 그거 먹으러 왔다고? 너 진짜 많이 왔다. 아빠 좋아하는 거 나왔다. 이게 벌떡 일어났죠? 밥 먹을 때 밑 반찬 중요해. 아가 먹어야지. 김 아가 먹어? 아가 먹어. 아유, 김을 양보해요. 김 아가 먹어? 아이들은 김 진짜 좋아하는데. 내려주는 거야? 네. 생애 첫 김. 짭짤하죠. 눈썹 올라가는 맛이죠. 잘 녹여 먹네요. 아, 김은 뭐 맛 보는 순간 끝이에요.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아유, 진짜 턱수염처럼. 밴대감. 아, 그래도 밥이랑 좀 이렇게 같이 먹지. 한 통을 다 먹었네. 생김을. 김이에 누웠어. 왜? 그래. 어, 야, 야. 나왔다. 뭐야, 뭐? 어, 진짜 그건가 봐. 추어탕. 추어튀김. 통으로? 이거 뭐죠? 쌈쌈. 이게 뭐 같아요? 이거 과자야? 아유, 산삼은 얼마나 좋은 건데.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너도 먹어. 산삼 삼계탕. 이거 진짜 건강 되게 좋은 거야. 아. 응. 아. 어? 뜨거워. 뜨거워. 미안, 미안.
채를 봤어요. 시켜서 주세요. 뜨거울 땐 김으로. 쫄깃쫄깃한 산삼의 맛. 이야, 감동받습니다. 침이 절로 나네. 맞죠? 이거 뭐죠? 설탕 뿌려요. 설탕? 설탕을 뿌려요 갑자기? 이거 뭐야? 아, 지난번에 파칼 국수. 윌리엄은 설탕을 뿌리면 맛있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더 맛있다. 설탕 뿌려요. 먹어볼까? 설탕으로도 쓴맛을 못 잡아요. 못 잡죠. 산삼 쓴맛을 어떻게 잡아요, 설탕으로. 혀를 저렇게 내밀어요. 또 혀 닦고, 혀 닦고 이제. 아트. 어? 오빠. 어. 이거 설탕 아니에요? 아, 여기? 아유, 정말. 이거는 소금은 짠 거야. 아, 소금 짠 거예요? 이 소금은 털어야겠다. 야, 이제 김은 다 먹고 통까지 씹어먹는 거예요. 우리 벤틀리, 장하다. 3 포인트. 귀한 닭다리. 다리를 뜯어 먹어, 통째로. 아가야, 닭 먹어. 닭 먹고 있어, 닭. 삼계탕. 닭다리 하나 먹을래? 오케이. 정석대로 잘 먹네요. 아, 닭다리 추어탕에 찍어 먹나요? 추어탕 찍어 먹었어. 오, 이거 뭐 발골 수준으로 발라 먹는데요? 아, 행복해요. 이 맛이야. 잘 먹으니까 얼마나 이뻐. 이거 먹고 싶어. 안 두꺼워? 잠깐만, 이거 아, 놀랄 수도 있겠는데. 통으로 보는 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실 먹기 힘들 텐데. 이거 먹으세요, 뱀 먹으세요. 그 뱀이야? 아, 뭐 작은 뱀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맛있다. 이거 괴물이야. 괴물이라니. 아가 봐봐, 아가 얼마나 잘 먹는데. 아가? 아, 무슨 15개월이 통추어 튀김을 먹어요. 맛있지? 진짜 잘 먹는데요? 진짜 못 먹는 게 뭐예요? 어머나. 아, 이 맛. 어, 아가 꼬리도 먹었어. 아가도 꼬리 먹었어. 봐봐, 얘 헐된다. 이름 헐크 될줘요. 헐크 되려면 잘 먹어야지, 이거. 자, 도전합니다. 경쟁 심리에. 으아! 그래요, 그렇게 그냥 통째로 넣어서 먹으면 고소하죠. 그쵸. 맛있어요? 응. 얼만큼 맛있어? 이만큼. 미끌미끌미끌하지. 왜냐면 미끌하지가 추워야. 미끌하지 뭔지 알아? 이거 추워요? 어, 추워야. 추워. 미끌하지가 추워? 아, 추워. 콜드, 콜드. 살짝 찔러줄까? 후, 부러졌네. 어우, 세상에. 사랑에 빠졌어요. 미안, 미안. 추워요. 추워야. 아, 어떻게 덮어줘. 추울까봐. 야, 그 뭐 하는 거야? 아, 추워요, 추워요, 이거 해. 이름, 이름은 추워야. 네. 추워서 아니야. 엄청, 지금 엄청 따뜻해. 얼마나 따뜻하냐면 뭐라고? 뒤늦게 깨달았죠? 엄청 뭐예요? 엄청 두꺼운 데 들어갔다 나왔어. 이게 어? 야, 뭐, 야, 뭐야 이거? 미션 달려갈 거야. 그거? 나 아마 될 거야. 진짜야? 나 아마 될 거야. 진짜야? 네.
맛있는 거 먹으면 엄마 생각나는 거는 효자네. 진짜 많이 컸네요. 다양한 조리기구가 있는 쿠킹 스튜디오. 어? 누구예요? 어? 어? 이름이 뭐니? 잘생겼다. 진짜 벤틀리 가발 씌우는 거예요? 닮았어요. 누구시? 어, 여자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빠? 셰프님 아드님인가? 자, 이분 과연 누굽니까? 아하, 이분 요즘 요리와 예능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요구르트의 나라 불가리아에서 온 미카엘 셰프죠? 어마. 근데 아들이 있었어요? 결혼하셨어요? 아, 결혼하셨나? 그러게, 최초 공개인가? 아, 근데 닮은 것 같긴 해요. 늦둥이? 친동생? 아, 궁금해, 궁금해. 아, 누구지? 진짜 궁금한데요. 이때 쿠킹 스튜디오를 찾은 누군가? 바로 나은이죠. 장 본 거 다 가지고 왔어요. 요즘 그 빵 만드는 거에 재미들여서 배우러 간다 했고 얼마나 설레겠어요. 어, 안녕. 헬로. 안녕하세요. 우와, 제리도 가고 왔는데. 나도 간호 있는데. 아, 그래? Ich weiß, Michael. 어, 독일어로 그냥 바로 대화를 하시는구나. 삼촌이 독일말 잘하지 않아요. 뭐예요? 방금 왜 알아듣는 척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가리아랑 독일이랑 말을 같이 쓰는 줄 알았잖아요, 그럼. 집에? 어, 왜? 아파서. 아파서? 아이고. 난 소탁에 있어. 이제 우리 건우 잘 있나? 애기 이름 뭐예요? 애기는 아드리안. 아드리안? 아들이라고? 아들리. 아드리안. He's my nephew. 아, 아드리안. 아, 난 아드리안 그래가지고 아드리안인 줄 알았잖아. 몇 살이야? 18 months. 건우 아들 친구야. 이거 좀 꺼내주자. 이거 엄청 커요. 어, 진짜? 미카엘한테도 무거운가? 나 이거. 이거 혼자 어떻게 갖고 왔어? 힘이 좋아요, 나은이가. 아이들 도왔을 때. 아, 오케이. 어, 이거는 뭐예요? 아, 아빠 안 오셨어요? 어, 혼자 왔나 봐요. 한글로 쓰는데. 미카엘 셰프님, 안녕하세요. 나은이 아빠. 하주허입니다. 박주허 없는데. 얼마 전에 박주후 선생님이 우리 가게에 직접 오셔서 딸이 베이킹이 너무 많이 관심이 있어서 혹시 같이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요리도 할 수 있는지. 네. 아이고, 예뻐해줘요. 건우 친구. 아디 이리 와. 아디 이리 와. 디노. 디노. 디노? 와, 장난감도 보여주고. 아디가 처음 한 거야. 건우 생각나나 봐. 그러게, 아, 동갑이라 또 딱 동생 많았죠. 나은이가 벤드리도 예뻐하는데 안드리안도 예뻐해. 동생을 잘 봐요. 오케이, 쿠키 만들까요? 이제는 빵 만들어야 돼. 빵 만들어? 그러면 빵 만들면 빵 만들어야 돼. 나은이 천사 천사. 잠깐 집에 날개 놓고 온 천사 아유. 천사. 자, 빵 만들까요? 네. 근데 네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네 셰프 얘기해야 돼. 해봐. 네 셰프. 셰프. 오케이. 삼촌은 셰프니까 셰프 불러줘야 돼. 오케이. 하나 둘. 어머, 너무 예쁘네요. 노란색이. 아,
예쁘다. 노란색. 찰떡이네요. 왜 이렇게 이뻐요? 오늘 쿠키 만들까요? 맛있는 거? 오케이. 이거 계속 이렇게 해봐. 흔들어야지. 오, 잘한다. 또 몇 번 해봐서 잘하는데요? 착각하면 돼. 그렇죠. 뚝뚝뚝뚝뚝. 잘했어. 옳지. 잘했어. 네. 뚝뚝뚝뚝뚝. 하나, 둘, 셋. 진짜 야무지게 잘 치는데요? 이렇게 세게 너무 커서. 진짜 열심히 하네요. 근데 적당히 몇 번 하다 말 줄 알았는데. 아기 뭐 해? 아기는 오렌지 먹고 있어. 이거 놔도 돼요? 여기는 너도 말고 이렇게. 왜 이렇게? 오케이. 어떤 거 한 거야? 응? 우리 쿠키 만들었는데. 삼촌은 어떤 거 할 거야? 아이고, 18개월인데 이제 쿠키를 만들어요? 나름대로 뭘 만들고 있어요 지금. 반죽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아이고. 오케이. 이것도. 만들어. 나이프 스타. 되게 자연스럽게 먹었어요.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뭐? 아이. 나이. 아이들은 입에 들어가면은. 내가 커피 사. 왜? 셋. 예스. 아, 진짜 정신 없으시겠다. 다 잘했어요. 아, 완전 잘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아, 머리에 썼어요. 오늘 머리 멋있게 하고 왔는데. 아, 진짜 정신 없어요. 어떡해. 두 명은 무리예요, 혼자. 아, 그럼요. 그냥 아이만 봐도 힘든데 뭔가를 만들면서 봐야 되잖아요. 친구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나 좀 도와줘, 제발. 어디 있어요? 제발. 누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아, 네, 고마워요. 빨리 와요. 네, 네. 아유, 나은이가 또 동생 머리도 털어주고. 오케이. 다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격하기도 하고, 참 좋은 누나예요. 피카엘 셰프보다 진짜 더 잘 돌보네요. 동생도 이렇게 잘 보고 있어? 왔어? 했다! 여기 동생이 했던 거. 했다! 일단 빨리 자켓 벗고. 런웨이에선 탑 클래스 무대. 하지만 현실은 오남매를 케어하는 큰오빠죠. 나이 삼촌 봤어? TV에? 되게 명한 삼촌인데. 안 봤는데.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모르죠. 나은이는 뭐 모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애기 방송 안 나와요? 오빠도 동생 많은데. 나 건우 있는데. 건우 있어요? 어. 건우는 어때? 건우 착해. 착해요. 잘 있어요. 건우 예뻐. 지금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네요. 아이고. 울산에 건우가 있으면 서울엔 아드리안이 있죠. 어? 달걀을 깼어? 깨고 있어요? 아이고. 아,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진짜. 이거 진짜 만들면 안 돼. 아, 이렇게 섞어서.
어디서 들은 말투예요? 그는 똑같이 애기네. 어, 싹 다 치워주네. 여기 계란 좀 불어주세요. 많이 되나? 어우, 잘한다. 어우, 야무지게 잘 깨네. 힘 조절해서. 어머, 진짜 잘하네요. 예전에 해본 게 있어요? 오, 잘한다. 자, 자 넣어주세요. 그렇죠. 어, 더 넣고. 됐어. 잘한다. 여기 쉐이크예요. 계란도 반죽도 맛있다. 오, 진짜 대단하다. 셰프가 인정했습니다. 오, 대박. 케이크 반죽에 코코아 가루를 섞으면 초코 케이크 반죽이 완성되는데요. 트레이 야무지게 담아주고 그렇게 오븐에 넣고 10분을 기다려주면 됩니다. 빨리 쿠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소한 쿠키와 생크림 얹은 퐁당 쇼콜라 완성! 아, 맛있겠다. 이거 어디서 팝니까? 이거 내가 가서 다 살게, 이거. 난 이거 만들었어요. 한 입만 먹고, 부스러기라도 하나 먹고.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다. 아, 안녕하세요. 아유, 훈련 중인 아빠한테 제일 먼저 아빠. 보여주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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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잘 만들었어요? 어, 요리 너무 잘해요. 쿠키. 우와. 어, 나 다 만든 거야? 어. 아빠 줄 거야. 와, 빠빠이. 아빠한테 드린대요. 이거 다른 거 애기 거. 다른 거 애기 거? 생크림 애기 거. 잠깐만요. 아이고, 하루 동안 같이 놀아준 아들이한 것도 잘 챙겨주고. 맛있게 먹어. 삼촌한테. 줬다 뺏기.